삼성과 두산의 한국 시리즈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. 양 팀의 승부는 주포 이승엽과 김현수의 부활에 달렸습니다. 윤창기 기자입니다. 늘 큰 경기에 강했던 라이언 킹 이승엽. 하지만 이번 한국 시리즈를 앞둔 이승엽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. 입가에 작은 미소조차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. 올 시즌 타율 2할 5푼 3리, 홈런 13개로 부진한 데다 시즌 막판에는 1군 엔트리에서도 빠졌습니다. 급기야 삼성 유중일 감독마저 천하의 이승엽을 활약이 간절한 선수로 지목했습니다. 이승엽 선수가 이번에 중심 타선 3번, 4번을 치다가 6번 타수를 하는 게 이승엽 선수가 얼만큼 잘 치느냐에 따라가지고 한국 시리즈가 쉽게 갈 수도 있고 어렵게 갈 수 있습니다. 키 플레이어와 6번 타수는 국민 타자 이승엽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되는 얘기. 이 때문인지 미디어데이 행사 참석은 물론 인터뷰 요청까지 거부했습니다. 두산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. 가을만 되면 작아지는 주포 김현수 때문입니다. 지난 2007-2008 한국 시리즈 11경기에서 1할 4푼 8리에 저조한 타율을 기록했던 김현수. 올 시즌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 8경기에서도 타율 1할 2푼으로 빈타입니다. 김현수 선수는 괜찮습니다. 뭐 시합 출전 가능하고 전혀 문제 없고. 김진욱 감독이 애써 괜찮다고 하지만 두산은 김현수가 불안하기만 합니다. 그동안 부진했던 주포들의 활약 여부가 한국 시리즈의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. 양 팀의 주포를 막아낼 1차전 선발 투수로 삼성은 윤성환을, 두산은 노경은을 예고했습니다. 대구구장에서 TV조선 윤창기입니다.